덜커덩 덜커덩 밤 11시 1호선 지하철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차간에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한 열여덟 명쯤 될까? 다들 꾸벅거리며 존다. 오늘 하루 일하느라 엄청 고단했나 보다. 들고 있던 잡지 아무데나 넘겼는데 인터뷰 기사가 보인다. 노동운동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 이야기다. 기자가 묻는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에 가서 일하겠다고 명함 내놓을 처지도 못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귀하게 써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어딘가 게으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그 사람 쓰려 애쓰지 마시고 대신 저를 써주십시오. 그이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게을러서 속썩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읽다가 눈물이 났다. 연기도 없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잡지를 덮을 때 탄식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저분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셨으니 망정이지. 모두 응답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생각에 어느덧 목적지 전철에서 내린다. 어두운 철길 저편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세찬 바람에 마음까지 시리다. 코트깃을 올려도 춥다. 덜커덩 덜커덩 또다시 전철은 떠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